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 뭐 대표적인 단지들이 있다고 해도 앞에서 얘기한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천에서 1억짜리 투자처도 있다라고 하는데 갭투자가 불가능한 이런 지역을 보면은 눈이 그렇게 돌아갈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뒤에 말씀하셨던 지역들이나 뭐 단지들이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어떻게 보면 뭐 자산가들이 아니더라도 좀 현실적인 투자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뭐 근데 이런 지역들을 특별히 뭐 이제 목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 뭐 이런 것들도 매매할 때 주의점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뭐 수혜 지역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점들은 뭘 유의를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주택이나 이런 거 사고 파실 때 무조건 지자체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갔을 때 이제 주택만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이제 세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고려가 되셔야 되고, 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하시면 3개월 내에 잔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자금 계획을 좀잘 세우셔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좀 여담으로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삼성동이 갑자기 묶여버리면서 이분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2년 안에 파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입자가 안 나가서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제 못 파셔서 결국 세금을 많이 받으셨던 그런 사례도 있었죠. 상권 제대로 행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이제 경과 규정을 두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불치게 손해를 입게 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 전략들도 세워야 되는데, 뭐 어디 집값 오른다, 뭐 여기 좋다 그러면 그냥 다 사고 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소득 발생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그렇게 뭐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주택가격을 고려하면은 꽤큰 돈일 텐데, 그죠? 네, 참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그 안전진단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규제를 조금씩 완화를 하는 그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이런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시장 때 재건축 단지에 대한 뭐랄까 관심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 갔는데, 지금 이런 침체되는 국면에서 저는 뭐 규제가 조금 풀린다고 한들 좀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크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완화 정도랑, 그리고 이제 35층 룰 폐지, 뭐 이걸 크게 보시면 될 텐데,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손질이 돼야 사업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것들이라, 사실은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쨌든 규제 완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리겠죠. 이제 속도의 문제이겠죠. 근데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잖아요. 일단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레고랜드 이후에는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정도의 규제 완화로는 사실 이제 음마 같은 경우에도 뭐 실거래가 8억 하락했다 막 이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호재로서. 그렇기는 하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어쨌든 이런 규제들이 크게 완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이제 신통 기획이나 이런 것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통 기획으로 추진이 돼서 용적률도 좀 인센티브를 받고, 이제 49층으로 재건축하게끔 정비 계획안이 또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사업 속도를 좀 내는 모습들 보여주면, 재건축 사업에서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래도 기대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뭐 행정적이나 제도에 기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사실 쉽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전문가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결국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또는 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속도가 나지, 1, 2년만 길어져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줄이는 게 앞으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사실 공사비 엄청 올라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시공 계약할 때 좀 공사비 줄일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전문가들 좀 검토를 받으시면 사실은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재건축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더 이제 그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내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